에스티어 너비의 단발머리라는 곡으로 뮤지카이 문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뮤지카이 DJ 준 김영준입니다. 꾸벅. 자, 여름만 되면 고민하게 되는 게한 가지 있죠. 많은 것들 중에 되게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이 머리를 자를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좀 산뜻하고 시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단발머리나 뭐 커트머리를 자르고 싶다가도 그냥 길러서 그냥 하나로 질끈 묶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왠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갈팡질팡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여름 되면 기분 전환하자, 좀 자르자, 괜찮을까? 근데 또 이제 막상 자르려니까 전 미용실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우도 있거든요. 아, 자르면 언제 또 길지? 근데 빨리 길더라고요. 그래서 금방금방 자르게 됐는데 자, 어쨌든 여름은 이 좀 다른 스타일에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또 소소한 재미도 주고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똑같은 일상 뭐 별일 없으니까 너무 무난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머리 스타일로서 조금 커트라든지 좀 이렇게 헤어의 변화를 주셔가지고 작은 변화 이런 것들로 조금 일상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꼭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다른 것도 많으니까요. 뭐 내 인생에 지금 어떤 변화가 오면 가장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공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해보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1077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무료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또는 사연과 신청곡 코너방에 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놀러오시고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 함께합니다. 몇 글자 댓글 시즌2 살아있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살아있네 목소리. 자, 4700 DJ 준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요 라고 하시면서 꼭 들어달라고 하시면서 음악 음표까지 보내셨네요. 기분 좋으신가 봐요. 윤하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라는 곡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 듣고 와서 댓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몇 글자 댓글 시즌2 살아있네. 스포츠, 연애, 문화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가족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기사들로 얘기를 나눠보는 살아있는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많이 혀를 움직이셔야 돼. 살아있는 시간. 자, 몇 글자 댓글 시즌2 살아있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장기하신 줄 알았어요. 네, 장가희 씨가 보내셨습니다. 비슷해요. 평상시에 마음 울적할 때나 뭔가 생각할 거 있을 때 동네 놀이터 많이 가거든요. 그때마다 그네를 타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오고는 했는데 세상에 캐나다에 사는 한 남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네에 앉았다가 엉덩이가 끼어버리는 바람에 소방관 분들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인 사진도 있었는데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엎드리고 누워서 그네를 해체하고 계시더라고요. 엉덩이가 끼인 그 남자는 민망함과 고통이 담긴 표정을 또 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그네랑은 모양이 좀 달라서 더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모양이 어떻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몸 상태를 잊고 너무 추억에 젖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생긴 거죠? 궁금하네요. 그네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그네 탈 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뚱뚱하면 타지 말라고. 야, 엉덩이 큰 사람들은 타면 낀다. 저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현실로 다가왔네요. 진짜 민망하겠다. 이거 어떻게. 자를 때도 이거 좀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네 낀 사람. 캐나다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소방관분들 예, 괜히 힘들게 고생하시네요. 앞으로 좀 조심히 타시고요. 왜 놀이기구 타다가 막 머리가 걸려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껴가지고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되게 좀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탈 때 항상 주의하시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진짜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전 옛날에 그 뭐지? 놀이기구는 아닌데 스키 타다가 뭐지? 미끄러져 스키 한쪽이 빠져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깁스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폴대라고 하죠. 이거 탁 집어가지고 튕겨 나간 거예요. 또 거기서 굴러가지고 한글 막 넘어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뭐 안전사고라고 하면 안전사고니까요.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박화연 씨. 몸매는 물론 인생까지 바꿔주는 체육관이 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 체육관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단 세 가지 선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에게 운동을 공짜로 가르쳐주는 거죠. 돈 대신 선행을 받는다. 지난 3월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2,500여 명이 무료로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선행을 했는지 확인하진 않지만 이용자 중 한 사람은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은 일이라도 꼭 착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일석이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굳이 뭐 하려고 하면은 이것까지 하면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운동 요즘에 또 웰빙 운동이 항상 꾸준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 운동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하는 건 뭐 일석이조죠. 이거야말로 좋네요. 돈도 안 받고. 왜 이런 거 PT 받으려고 하면 좀 생각보다 돈이 비싸요. 이런 거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거 1대1로 받으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괜찮네요. 우리나라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 항상 특이한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 뭐 일본 이런 쪽에서는 되게 재밌는 것들 기발한 것들 많이 하니까 제일 좋은 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달아보죠. 김영준의 눈에 확 들어온 기사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가지꺼 유훗. 김영준의 살아있는 기사는요. 1, 2, 3, 4, 5 초대형 산갈치 5미터짜리 신비한 물고기 미국 연구팀에 포착. 살아있네. 꼭 먹었던 게 있습니다. 그 문방구에서 팔던 살짝 얼린 그 음료수 아시죠? 파인애플 맛, 사과 맛, 뭐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작은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벅벅 긁어먹던 그 맛. 그거 하나만 있으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었죠. 어른이 돼서는 친구들이랑 커피숍 가서 팥빙수를 먹으며 불타는 속을 달래고 있는데요. 근데 가격이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자주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우유 팥빙수 베이비. 이걸 먹기 위해선 일단 미리 우유를 얼려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제일 작은 100ml짜리 흰 우유 10팩 정도를 얼려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쏙 꺼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야 녹아서 퍼먹기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10분 후에 우유과 윗부분을 잘라내주세요. 그런 다음 가위나 이숟가락으로 마구마구 부셔주세요. 그렇다고 얼음이 녹을 정도로 하면 그건 그냥 우유 마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각자 좋아하는 팥빙수 재료를 넣어주세요. 뭐 팥, 연유, 떡, 뭐 젤리, 뭐 시리얼 같은 것도 좋고요. 사실 사먹는 건 내용물이 너무 없어서 늘 불만이었는데 이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최고죠. 시끄러운 얼음 기계도 필요 없고 어렸을 적 추억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우유 팥빙수 우팥. 맛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맛있다고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면 변기에 앉아서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엉덩이가 얼얼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적당히 한 팩에서 끝내시고요. 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우유만 드시길 권합니다. 아우 배야.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쭉 볼게요. 처음 오셨대요. 8742님 반갑고요. 목소리 좋단 칭찬까지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좀 좋아요. 자, 사연 보죠. 7969. 오늘 남편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8월에 바이크 대회에 참가한다고 하네요. 뭐 남편의 취미를 지지하는 터라 놀랍진 않지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신랑 새 아이의 아빠인데 트로피 욕심에 과한 속도 낼까 봐서요. 그래도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보라고 응원해 줬어요. 저 잘했죠? 라고 하셨는데 아우 저 오토바이 진짜 걱정이 항상 왜 막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막 자동차 사고보다 더 많이 나고 한 번 사고 나면 정말 크게 사고가 나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 바이크 전 좋아하는 분들 얘기하면서 항상 그래요. 아 진짜 그렇게 좀 목숨 내놓고 타지는 말아라. 오토바이 너무 걱정되거든요. 저는 그냥 누가 타도 바퀴 4개 있는 것보단 2개 있는 게 더 위험하고 균형만 잃어도 미끄러지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뭐 비 올 때나 눈 올 때 타시는 분들
정말 조심조심 하시고요. 뭐 안 타지 말라고 해서 안 타는 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신랑분, 남편분, 아이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와이프분 생각하시면서 항상 조심히, 네, 즐기되 안전하게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웬만하면, 예, 이왕이면 하는 거 그냥 8월 달에 트로피도 한번 받아오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으흠. 자, 이제 노래 듣고 와서 계속 만나볼게요. 응? 뭐라고? 아, 자꾸 제가 약간 외계어를 해요, 요즘에. 먼저 2324님이 그냥 다른 얘기가 없네요. 신청곡이네요. 한글로 더블 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라고 신청하셨어요. 뭐 사연은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곡 준비되어 있고 한 곡 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가 바쁜지, 나의 하루는 30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DLGUSTLR30님 30살이시군요. 네, 신청곡은 시스타의 바빠라는 곡인데요. 바쁜 게 좋은 겁니다. 바쁠 때 열심히 해야죠. 힘내시고요. 노래 들려드릴 거니까 더 화이팅 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예스. 그리고 시스타의 바빠까지 듣고 와서 계속 봐볼게요. 또 기억조차 없겠지만 너만 바라만 보고 있는 나 혼자 추억을 만들고 있어 내게 사랑이란 아름다운 상처 같아
왜 이래 나도 바빠 하셨고요. 그 전 곡은 진짜 왕명곡 OST의 신화를 쓴 그런 곡이었죠.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듣고 왔습니다. 사연 얼른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아우 제 에너지 받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기다리시는 분들 먼저 여기 1408님 야근하면서 라디오 자주 듣는데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읽어주시면 힘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읽어드렸으니까 정신 차려서 열심히 야근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최근에도 얘기 들어봤는데 늦게까지 일하시는 제 지인분들도 제 라디오를 듣고 있다 청취하고 있다 영준이 그때 안 자고 고맙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먹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해주시는 많은 가족분들도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절대 놓지 마시고 계속 한번 달려보자고요. 아 그리고 자 5072님도 볼게요. 라디오 진짜 오랜만이네요. 고3 되고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유주 열심히 하라고 해주세요. 유주신가 보네요. 유주 왠지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그 이름을 합친 걸 수도 있고 뭐 유진씨랑 뭐 주원씨 아닌가요? 너무 앞서갔나요? 아무튼 유주씨 고3이시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요. 제가 그 안에 열심히 더 응원해 드릴 거니까요. 뭐 그 중간중간 일 있었다 힘들다 하시는 것들로 오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계속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고3들 다 파이팅이다. 고3 또 금방 간다요. 이제 노래 듣고 와서 명상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4님이 사연과 함께 보내셨는데요. 너무 졸려요. 지금 남자친구는 천리행군 중입니다. 혼자 편하게 자려니도 미안하기도 하고요. 행군하는 곳까지 들리도록 크게 틀어줄 거죠? 라고 하시면서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곡 신청하셨어요. 군대 그놈의 군대 그래요 다 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한 곡 더 있습니다. 레이의 사랑 그것도 온다 라는 곡까지 듣고 와서 명상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이상형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되고 싶네요. 좀 만인의 그냥 이상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자, 1분 명상 오늘은 자신의 이상형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보세요 라는 댓글로 함께 해봤는데요. 네. 로이 김수현 제일 웃겼습니다. 로이 김 그리고 김수현 씨까지 같이 예, 함께 얘기한 거 센스 넘쳤던 것 같고요. 나타나줘요 슬펐고요. 네 그리고 댓글 다 합친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걸 다 합친 뭐든지 나타나줘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꾹꾹 눌러남은 그 마음들 꼭 다 이뤄지시길 바라고요. 저도 어서 와줘요 라는 댓글 붙이면서 명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뮤지카의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집으로 갈 건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페이퍼컷 프로젝트의 나 오늘 어때? 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집으로 갈게요. 우리 내일도 새벽 2시에 같이 놀아요. 그럼 안녕!